사람들 막 둘러모으고, 응? 예. 잠깐만요, 여러분. 글자가 이렇게 다 줄어들었나? 148석이 돼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어? 어, 뭐,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응? 어. 그런데, 응? 어? 민주당 정족수를 채워라. 총동원령. 응? 어, 3석 넘겨서 턱걸이 개이선거. 근데, 우리 당에서 다섯 명이 이렇게 불참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응? 아니, 이 중차대한 시기에, 국회를 비우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강창일 의원, 제주도 지역구, 일본 출장 중, 민단 초청, 뭐, 기사에 좀 났더라고요. 일본의 아베 다음으로 유명한 그, 2인자, 니까이 간사장 만나고 막 이랬다, 어? 제일 거리민단이 초청해서 일본 가 있어요, 지금? 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국회가 우선이죠? 어? 회기 중에 말이야, 어? 그 다음에 이상민 의원? 아, 민홍철 의원, 김정우 의원, 의정부고에 때? 지역구에 간 거야, 지역구에. 아, 의정부고에 좀 늦게 하면 안 되나? 아니, 어떻게, 그, 의결 정족수 안 돼가지고, 198개 법안 처리 못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 경계심이 없어, 어? 어, 재인정 의원님? 뭐, 개인 일정이래? 뭔진 모르겠어. 응? 아니, 재인정 의원님은 지금 비례대표인데, 다음번에 출마 안 하시겠답니다. 어. 개인 인정이 아니라 개인 일정, 응? 어? 어, 근데 보세요. 정의당 6명 다 100% 참석. 응? 어, 근데 바른미래당? 예. 어. 박주선, 김동철, 이 불참하는 의원들이야. 이 권은희는 어떻게든 불참했네? 이 김중노는 이게 저 군인 출신인데, 이거? 어. 임채훈, 최입에, 응? 어? 아니, 국회를 비우면 어떻게 합니까? 이 4+1에 일에 해당되는 사람들 아니야. 그 다음에, 어? 어? 평화당은 황중, 어. 천정배, 장병환, 응? 예, 무소속 이용호. 응? 근데 여러분, 어저께 그 이정현, 순천 그 지역구 의원? 아, 근데 제가 이정현 출생지를 잘못 얘기했네요. 순천 출생이 아닙니다. 예, 이정현 의원이 순천이 아니라 고 옆에, 고성. 예, 고성이 출생지예요. 제가 지난번 방송할 때 이정현 의원이 순천 태생이라 그랬죠. 아닙니다. 고성이에요, 고성. 아, 제가 그 잘못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정현 의원은 자리를 지켰잖아요. 물론, 찬성표를 안 하고, 어? 어, 기권 막 이랬거든요? 그치만, 어쨌든 의결 정족수를 채워줬잖아, 이정현은. 어? 이정현 의원이 이쁜 짓 한 거죠. 응? 어? 곡성이다, 곡성. 응. 전남 곡성. 순천이 아니라, 곡성. 응. 곡성의 곡성. 응. 제가 지난번에 잘못 얘기했어요. 어. 순천이 아닙니다. 곡성이야, 곡성. 응. 응? 고성이 아니고 곡성. 붙어 있어. 순천 옆에 곡성이야. 응. 근데 순천이 인구가 훨씬 더 많아. 응? 응. 고성이 아니라 곡성. 죄송합니다. 응. 어쨌든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었잖아. 응? 응. 이정현은 자리를 지켰다 이거예요. 응? 응. 아, 근데 자유한국당이 빠지니까 2시간 43분 만에 일사천리로 아, 무려 198건의 안건이 쫙 통과가 됐잖아요, 여러분. 응? 아, 중요한 법안이 그중에 많죠? 어, 데이터 3법 뭐 이런 것들. 응? 아니, 이런 상황에서 저는요, 이게 진짜 이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양반들. 아니, 만사 제껴놓고 국회가 우선이죠. 법안 통과가 우선이지. 예? 예, 강창일 의원이 이 양반이 저 한일 의원 그 어, 한일 우리나라와 일본의 의원 그 어? 연맹의 그 회장이에요. 아, 이분이 저, 어, 그, 일본서 그, 공부도 하시고, 어? 일본 통입니다. 제주도, 어, 그, 주신 강창일 의원님? 어. 아니, 나중에 가면 안 되나, 이런 거? 무슨 뭐 특별한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응? 그, 신년회 때 간 거예요, 신년회 때. 응? 어, 일본에서 한일 의원연맹 회장이니까 그냥 부른 거야, 그, 우리 교포들이. 그, 거기 간 거예요. 응? 이 경각심이 있는 건가? 뭐가 중요해? 민생법안이 이렇게, 응? 어. 200개가, 198개나 있는데. 응? 아, 이, 다, 이거, 저 심할서 받아야 돼, 심할서. 응? 아, 이렇게 기강이 해지면 안 됩니다. 이상민, 민홍철, 김정호, 재윤경, 전부 심할서 받아야 돼요. 응? 옛날에 가면 그래서 난리 난 적 있어요. 예전에도. 아이, 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숫자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해외에 나가 있고, 막, 난리들이 났어요, 그때.
에? 한번 크게 난리 난 적 있잖아, 한번.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물론 뭐 정의당이 인원이 적긴 하죠, 여섯 명이지만. 어쨌든 정의당은 다 참석했잖아. 근데 바미당은 그 몇 명도 안 되는데 여덟 명이나 빠졌잖아요. 에? 아, 이거 박주선이 김동철, 이게 다, 박주선 어디에요? 응? 응? 박주선 지역구 어디야? 김동철이 광주죠? 응? 지금 이, 응? 다 이게 지금, 저, 아, 지역구가 호남이잖아, 호남. 응? 이 바른미래당 여러분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거. 응? 응? 뭐, 천정배 이거 뭐야, 여러분? 응? 이, 보세요. 응? 얼마나 애정이 없으면 이 짓거리들 합니까? 응? 이용호? 아니, 우리 당에 끼어들어오겠다고 신청까지 했던, 응? 에? 우리, 저, 민주당에, 에? 어, 우리, 저, 입당시켜주십시오. 응? 어? 이용하네, 이용호. 응? 어? 받아주면 안 되죠. 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응? 어? 근데 자유한국당이 딱 빠져나가니까 뭐예요? 2시간 43분 만에, 에? 일사천리로, 응? 응? 자유한국당이 없으니까 저렇게 잘 들어갑니다, 여러분. 응? 자유한국당이 있어서 무슨 놈의, 에? 자유한국당이 있어가지고, 무슨, 국가에 무슨 놈의 도움이 돼요, 여러분. 응? 응. 아, 그, 월요일날도 문제예요, 월요일날도. 응? 아, 가장 중요한, 응? 아,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시키는 날이잖아요, 월요일날. 그러고, 아, 국무총리, 에? 우리 정세균 국무총리님, 응? 월요일날, 그, 응? 어, 찬반 투표가 있어요. 응? 아, 이 단속해야 됩니다, 이 의원들. 알아서 참석해야지, 저런 식으로, 어? 조금만 틈지면 의원들 도망가버려요. 아, 물론 국회의원들이 바쁜 거 알아요. 어, 지역구에 무슨 뭐, 어, 경조사도 챙겨야 되고, 뭐, 어? 아, 굉장히 바쁩니다. 부르는 데가 많아요. 어? 아니, 근데 그거 좀 하지 말아야 돼. 아니, 무슨 뭐, 관혼상제에 다 참석해야 돼? 국회의원들이? 뭐, 장례식장, 맨, 그, 또, 결혼식장, 응? 국회의원들 보면요. 그 다음에 뭐 체육회, 어디 야유회까지 불러대? 그거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국회의원들이 와서 인사하는 사람 기계예요 무슨? 아니, 국회의원들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지역구 구민들도 너무 잘못해. 보면 꽈피 다 불러대. 또 안 오면 또 서운하다 그러고? 응? 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 국회의원들은 저 의원회관에서 일을 해야죠. 응? 13일 날은, 어?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절대 이 저 정적수가 한번 부족하네 뭐네? 아,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당에서 정말 철저히 통제해야 된다. 다른 당이야 뭐 어쩔 수 없다라도, 민주당만큼은, 응? 다섯 명씩이나 저렇게, 응? 불참하고 그래. 기강이 해이해진 거예요, 기강이. 응? 자, 선관위가 지금,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선관위가 비례 자유한국당 허가를 해줬다. 이래가지고, 제가 방송을 했죠? 그런데, 다시, 응? 선관위에서 비례 자유한국당 등, 비례정당 전체를 지금 불허하겠다고 검토한다 지금. 이거 불허해야 된다 여러분. 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유한국당 저것들이 지금 비례정당 만드는 거 지금 막을 수가 없어요 방법을. 막을 방법이 없어. 근데 좋은 거는요 선관위에서 원천적으로 못하게 막는 겁니다. 어? 그런데 선관위에 지금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이 나온 거 이게 지금. 선관위에서 비례한국당 등 비례 자유한국당 등 비례정당 전체를 지금 불허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 창준이 및 정당의 명칭은 신고된 창준이 및 등록된 정당의 사용된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 이 법조문에 나와 있어. 근데 비례 자유한국당 포함해서 현재 선관위에 비례를 달고 창준이를 신고한 비례민주당, 비례한국당 이거 다 대상에서 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 조혜주 중앙선관위 위원 중심 논의. 응? 이게 있죠 여러분. 선관위에 조혜주 이분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들어가서 지금 나름대로 활약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조혜주 이분이 잠깐만요. 박미리님 감사합니다. 멤버십까지 감사합니다. 조혜주 여러분 이분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선관위가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 중에 가장 적폐들하고 친하다. 아, 거의 적폐 온상이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2019년 1월에 중앙선관위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됐는데
훌륭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요 조혜주 요분이 지금, 선관위에서, 그 옛날 선관위 위원들은, 지금, 그냥 허가해주자고 난리 치는데, 이분이 지금 안 돼! 비례한국당 사용 불가! 선관위 조혜주, 처음에 비례한국당 사용 가능하다더니, 말 바꾼 선관위, 그 뒤엔 조선일보 분석입니다, 여러분. 문캠프 출신 조혜주. 여러분,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조혜주 저분을 응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박수! 조선일보가 지금, 지금 자유한국당 응원한다고 조혜주를, 조혜주 저 선관위 위원, 상임위원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처음에 비례한국당 사용 가능하다더니 말 바꾼 선관위 그 뒤엔 문캠프 출신 조혜주, 이렇게 카스터마크 쫙! 지금 온몸으로 맡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조혜주 이분께서 지금, 안 돼! 무슨 선관위 거기에 보면 유사명칭 못 쓰게 돼 있는데, 아니, 자유한국당 앞에 비례만 두 자 딱 써놨는데, 그게 유사명칭이 아니면, 뭐가 유사명칭이야? 더불어민주당, 앞에, 민주, 비례만 딱 써놨는데, 그게 유사명칭이 아니면, 뭐가 유사명칭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저분이 지금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저 조혜주 상임위원, 우리가 선관위 상임위원 저분 응원해줘야 됩니다. 조선일보는 지금 이게 잘못됐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조선일보는 자유한국당이, 눈 가리고 아웅, 지역에서, 표를 못 얻어서, 표의 등가성에 어긋나게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정의당이나, 이런, 민평당이나, 그런 어떤 군소정당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반사기죠, 반사기. 위성정당 만들어서, 의원을 도둑질해 오겠다는 그런 시뻔데, 그게 지금 잘 됐다는 건가, 이 조선일보는? 이게 얼마나 비양심적인 신문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저 민주당은 선언을 했습니다. 절대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 그냥 우리는, 그냥 간다! 전국법으로 간다! 오늘 선언했어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는 지역도 1번, 비례도 1번. 여러분, 비례를 갖다가 만약에 우리가 50% 이상 얻게 되면요. 만약, 아니 뭐, 어렵겠지만 어쨌든, 비례대표, 우리가 비례 그 득표로 50% 했다. 근데 지역에서 140석 얻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30석 있잖아요. 이거 캡 씌우는 거 30석. 연동형 비례대표 받는 그 30석. 그 중에서 우리가 몇 석까지 올 수 있어요? 5석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 30석 안에서도 5석까지 올 수 있어요. 나머지 17석은 또 그 비례 50%니까 뭐야? 17석 중에 또 우리가 몇 석까지 와? 8석까지 올 수 있잖아. 합치면은 5, 8, 13석. 그러면 지역에서 140석, 153석 되네? 비례도 무조건 자유,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 찍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례에서, 우리가 50% 이상 얻을 수 있도록. 민주당을 찍으면 사표가 되니까, 뭐, 정의당 찍다? 찍자?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지역도 민주당, 비례도 민주당. 그래서 비례 비율을, 비례 득표율을 50% 이상 올립시다, 여러분. 우리는 사표가 되더라도 민주당, 우리 그 있죠? 대깨문이잖아, 우리.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대깨민! 대가리가 깨져도 민주당, 여러분. 어쨌든 지금 조혜주, 선관위 위원님이, 지금, 저거 안 된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응원해드려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선관위에서 유사명칭 그래가지고 허가를 안 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관위가 얼마든지 유권 해석해가지고, 저 정당, 저 비례, 그걸 굉장히 세게, 그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요. 자유한국당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허가를 안 해줘야 돼요. 이름을, 명칭 자체를. 자, 윤석열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 경찰에 고발당했어요. 기사에서 보니까 그 이름이 안 나오고 뭐 신 변호사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신승목 변호사인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어저께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오후에 직무유기 혐의로 윤 총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저 이상한 시민단체 우리 쪽 맨날 고발하잖아요. 우리는 왜 가만히 있어. 근데 이 신승목 이분이
굉장히 그 고소고발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쪽에서 신승복 변호사님 이분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신 변호사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알기로 이분밖에 없어요. 신승복 변호사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윤석열, 유석춘 고발한 적 있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신승복 씨, 윤석열, 유석춘 고발. 이분입니다, 신승목 변호사님. 우리 쪽에서 아주 고소고발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 변호사님. 제가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대표 고발자로 이름을 올린 신모 씨. 우리 신승목 씨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출 명령 요청에 대해 항명했다. 안 왔죠? 8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항명한 거예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했다. 대한민국 검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처버린 채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항명한 매우 중대한 반역적 범죄. 내 의견, 제 생각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직무유기 위법행위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바란다 하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정말 잘했어요. 그렇잖아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항명한 중대한 반역적 범죄다. 어쨌든 이거를 경찰이 또 수사하고 그러면 또 검찰이 또 방해하겠지. 그렇지만 시민단체에서 그 이상한 시민단체 그 수구적인 시민단체에서 고소하면 바로 지금 어떤 고소까지 지금 수사하고 있어요. 저 우리 그 정경심 교수 재판부. 저 정경심 교수님 재판부를 그 수구 그 시민단체에서 고소를 하니까 그거를 우리 저 판사님을 지금 송인권 판사님을 지금 수사에 착수했어. 근데 우리가 지금 나경원이 에? 지금 무려 지금 10번째 지금 고소를 했대요. 10번째 안 하잖아요 수사. 10번이나 고소했는데 안 해. 지금 나경원은 이렇게 편파적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예, 설계 비상님 감사합니다. 10번째 고맙습니다. 어쨌든 더 많은 단체에서 윤석열을 고소고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들 자기 검찰 지들 수장이니까 또 안 하겠죠? 그걸 국민들이 다 봐야 돼요. 지들 건 수사 안 하는 거를 국민들이 다 알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편파 수사의 그 대명사, 편파의 대명사 검찰. 이영주 검사, 여성 검사입니다. 이영주 검사가 오늘 막 그 언론에 막 보도되려, 보도가 막 돼요. 마치 이번에 저 검사들 인사 때문에 불만을 품고 막 사직을 한다는 것처럼 사표냈어요. 이영주 검사, 이영주라는 굉장히 여성 검사 중에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이영주 검사. 오늘 사표냈어. 이 양반입니다. 예, 검사장 출신 이영주. 추미애 장관 부임 후 첫 사의 포명. 이영주 사법연수원 부원장. 여성 검사 중에 꽤 지금 높게까지 올라간 역대 두 번째 여성 중에 두 번째로 검사장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분이. 나 이제 사표낸다.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오늘 보도를 하면서 언론들이 마치 무슨 추미애 장관에 이렇게 대항해서 뭐 사표내는 것처럼. 그러나 그 사태의 변 이런 걸 읽어도 어디 불평 불만 뭐 이런 게 없어. 근데 자꾸만 이 언론들은 자꾸 이영주 이 검사하고 추미애 장관의 인사하고 자꾸 결부시켜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래서 내용을 좀 자세히 봤어. 지금 보면 뭐 여성 2호 검사장 이영주 사법 연수원 부원장 사이 이 노컷뉴스 뭐 추 인사 후 첫 사표. 이렇게 제목만 보면 추미애 장관 때문에 사표 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내놨어요.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오늘. 그래서 여성 이거 보세요. 뉴시스 보도.
여성 2호 검사장 이현주 떠난다. 이영주 떠난다. 인사 쇼크 후 첫 사표. 이 제목만 보면은 인사 쇼크라는 건 추미애 장관이 그 윤석열 태거리를 이렇게 좀 정리해 준 거.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인사 쇼크 후 첫 사표 이러니까 꼭 우리 추미애 장관이 지금 반항해가지고 사표 낸 것처럼 이렇게 읽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이영주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 프로세스는 그 검사들끼리 쓰는 그 내부 통신망 내부 통신망이에요? 이 프로세스에서 그 이 프로세스에 글을 올렸다. 아 6개월 전부터 검찰을 떠날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 교육기관을 전전하며 근무할 염치가 없다. 응? 이게 이제 사법연수원 뭐 이런 교육기관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물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한 그런 게 있나 보죠? 근데 제가 이분을 아니 이분이 도대체 왜 사표를 냈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여러분 이분이요 이분이 최근 강원랜드 있잖아요 강원랜드 강원랜드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 기록을 한번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일부만 보더라도 전문가니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은 하지 않았다 이 이영주 이 부원장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 어디 있어요? 춘천지검장 했습니다, 여러분. 춘천의 지검장 했어요. 그때 안면 검사,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대단히 훌륭한 검사입니다. 안면 검사를 질책을 하고 수사해서 자르고 한 사람이 바로 이영주 검사입니다. 응? 권성동이, 염동열, 채용비리, 강원랜드 관련한 채용비리를 갖다가, 안면 검사 열심히 파헤쳐가지고 하니까 위에서 찍어 누른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비리를 덮어준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벌써 물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연수원 그 부원장으로 간 거예요. 연수원 부원장은 수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춘천지검장 이렇게 그 자리에 있다가 말썽이 나니까 인사해서 연수원 부원장으로 그러니까 자기 거기에 있는 게 연수 기간을 전전하는 게 싫다는 거잖아요. 안면 검사를 압박한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그 춘천지검장 했던 그 사람이 이영주입니다 여러분 권성동이 염동열이 봐준 수사를 못하게 외압을 행사한 저 공수처 수사 대상이에요 저 사람 공수처에서 저 사건을 다시 재조사해가지고 안면검사한테 자초적인 얘기 듣고 저 사람은 콩밥 먹여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영주 검사장 그 춘천지검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옷 벗고 나가는 겁니다 뭘 근데 그 사람을 갖다 막 미화를 해주고 그래? 마치 그 추미애 장관한테 뭐 반항해서 나가는 것처럼 언론들이 사기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속으면 안 돼요 여론조사 한국경제신문 제목 한번 보세요 공수처 선거법 일방처리 윤석열 측근 학살 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동반 상승 보수야당 이게 뭐야? 자유한국당과 뭐 새로운 보수당 이제 보수야권 어리둥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자기들이 볼 때는 이거는 저 한국경제의 그 시각으로 보면은 아니 공수처법도 일방적으로 그냥 자유한국당 제껴놓고 패스 선거법도 4플러스 1에서 패스 그 다음에 어저께 통쾌하게 윤석열이 그 졸개들 그 패거리들 뭐 저 부산으로 보내고 제주도로 보내고 영전에서 뭐 법무연수원장 시키고 막 그 학살이라고 표현해 저것들은 학살이 뭔지 모르나? 아이고 학살은 죽이는 거예요 뭐 자르기를 해서 뭐를 해서 좀 부서를 좀 바꿔주고 말이지 좀 전출 좀 시켰다고 그걸 학살이라고 표현해?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을 할 줄 알았나? 바보들이 바보들 여러분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지지율이 갤럽 조사가 오늘 갤럽으로 나왔는데 갤럽 일주일에 한 번 하죠 갤럽은 매주 금요일날 나옵니다 갤럽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가 올라갔어요 지난 일주일 전에 비해서 3%가 올라갔습니다 3%가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3%가 떨어졌어 민주당 지지율도 또 3%가 올라갔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40% 지지율이 자유한국당 지지율 20% 딱 더블 스코어 우리가 40
자유한국당 20. 딱 절반입니다, 우리. 물론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갤럽식으로 조사하면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좀 적게 나요. 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중에는 내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게 쪽팔려하는, 어?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는. 아, 그럴 거면 뭐하러 지지를 해. 자유한국당 지지하면서 지지한다고 말도 못해. 어디 가서 그 샤이 에? 에, 쑥스럽다 뭐 창피하다는 뜻이죠. 샤이 자한당 지지자들이 우리 사회에 한 5% 많게 잡으면 10%까지 있어요. 그래서 20%라 하지만 실제로 한 25%에서 30%까지 잡아줘야 돼.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많아요, 여러분. 응? 아, 속으로 지지하면서도 자유한국당 지지한다고 말을 못해. 아, 왜 말을 못해, 왜? 응? 맞습니다, 이런 분들. 아, 살살 골려주세요, 그런 분들. 응?